오늘 가야 할 섬은 고군산 열도 60여 개 섬들 중에 바로 방죽도란 섬이다. 처음부터 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정겹게 들려오는 새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 형상은 물고기 형상이다. 얼마나 바다가 그리웠으면 바다를 향하고 있는 걸까? 망부석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섬을 지켜야 한다. 세상 순리가 사람은 자연을 찾고 자연 또한 사람을 기다리며 그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섭리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 극부가 있다. 바로 금지 사항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이다. 그러면 자연은 사람을 기다릴 것이다. 이곳은 몇 달 전만 해도 초등학교가 있었던 공터로 꽃잎 떨군 동백꽃잎만이 지난 세월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바닷가가 지금 시야에 들어오고 있네요. 아까 갈림길에서 여기까지는 거리 한 3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착장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25분 정도. 예. 오른쪽으로 보이는 정자가 일반 그 등산로고 좌측으로 그 테크가 보이는 쪽이 독립운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고개만 넘으면 바로 독립운바위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독립운바위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바로 밑에 보면 또 테크가 있습니다. 그 테크에다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그 테크 밑에가 지금 독립문 바위거든요. 지금 물때가 3시 좀 넘어서 간조 시간대라서 그 물때가 빠져야 아마 해안 트레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한 8시쯤에 아침을 먹고 왔는데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텐트를 쳐놓고 일단 식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여행객들이 여기 나가는 시간이 11시 한 20분인가 그때쯤 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2시 좀 넘어서 배 시간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한 1시 반 정도만 다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테크에다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쳐도 아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물때를 기다렸다가 해안 트레킹을 할 생각이다.
이곳은 모래매장불로 넘어가는 길이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왜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하는지 말이다. 마치 자연박물관처럼 예술 작품들의 연속이다. 자연은 신비롭기만 하다. 어느 조각가라에도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사견으로는 지질학적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만이 존재한다. 권리는 후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 보아도 아름다운 형상들이다. 마치 조각 예술품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다. 이곳은 생꼬미 해변 넘어가는 길이다. 마치 물때가 들물따라서 건너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와야만 했다. 이곳은 광대도와 연결되는 다리다. 이 다리 밑에는 엄청난 해안쓰레기가 쌓여있다.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많다. 서해안 섬들은 비슷하다. 대부분 중국에서 빌려온 쓰레기들이라고 한다.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한다. 하루의 해가 저물어갈 시간이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커피와 빵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아침 산책길에 나서본다. 여기가 정상 올라가는 갈림길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독립문 바위 내려가는 길이고 좌측이 정상 가는 길이고 좌측이 정상 가는 길인데 한 50m 정도 거리니까 한 10분 정도면 올라가겠네. 정상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상은 정상석은 없고 벤치 두 개만 딱 있네요. 그 조망은 그렇게 확 트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오면은 어디 갈림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왔던 모래미 해변에 다시 왔는데 아침 풍경은 참 뒷길로 왔는데 참 멋지네요. 유채꽃도 있고 참 멋집니다. 이 젓갈하는 창고도 있고 모래미 해변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관리도 좌측에 선유대 대장봉이 보이네요. 고양이가 어제 보았던 고양이들 아침 산책길을 마치고 텐트로 다시 돌아왔다. 아침 식사는 차 한 잔으로 대신하고 이제 철수를 준비해야겠다. 짐 정리가 다 됐고 이제 2시 15분 빼거든요. 이제 마무리하고 출발을